지난 일요일 뉴욕 커닝엄 파크에서 한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어린이 민속 큰잔치가 열렸습니다. 맨하탄에서 아시안 여성을 겨냥한 묻지마 폭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경로 전 뉴욕 한인 회장이 폭행 혐의로 체포된 지 나흘 만에 보석금 없이 석방됐습니다. 재외국민투표 모의선거에 선거인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등록은 84명에 그쳤습니다. 뉴욕주 렌트 안정법이 오늘 만료됐지만 연장안 통과가 늦어도 법안은 소급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놀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요. 어제 뉴욕 커닝엄 파크에서는 한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어린이 민속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에 참석한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어색한 자세로 공손히 손을 모아 큰절을 하는 어린이들. 절을 하고 받은 복주머니가 아이들을 마냥 신기하게만 합니다. 엄마와 함께 널뛰기를 해보고 아빠와 함께 굴렁쇠도 힘차게 돌려보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원광 한국학교와 원광 복지관이 주최한 이번 어린이 민속 큰잔치는 설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뉴욕시 국립학교에 설을 휴교일로 지정하기 위한 캠페인이 전개됐고 설이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전통 놀이들을 직접 해보며 설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유 명절인 설날에 주로 했던 그 민속 놀이를 많이 여기서 어린이들이 그 체험하게끔 그런 놀이마당을 더 많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마련했습니다. 어린이 민속 큰 잔치는 타민족에게 우리의 설 풍습을 알리는 것은 물론 한인 2세들에게는 자긍심과 정체성을 심어주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 유노리 같은 경우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학습하고 같이 즐길 기회가 있었는데 저 우리 첫 애는 이게 처음이에요. 네, 정말 흥미를 갖더라고요, 처음부터. 어린이 민속 큰 잔치를 맞아 한데 모인 천여 명의 가족들은 모처럼의 가족 나들이로 한국 명절에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즐거운 주말을 보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이번에는 맨하탄에서 아시안 여성을 겨냥한 묻지마 폭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인 여성들에게도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맨하탄 미드타운 일대에서 20, 30대 아시안 여성을 대상으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르고 있는 흑인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 15분께 한 흑인 용의자가 맨하탄 그랜드 스트릿과 라파엘 스트릿에서 아시안 여성에게 말을 걸면서 다가가자 여성은 무시하며 피해 섰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단단한 물건이 들어있는 흰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볼과 뺨을 향해 휘두른 후 도주했습니다. 또 같은 날 오후 8시 21분께는 맨하탄 30가에서도 또 다른 아시안 여성에게 접근해 역시 흰 비닐봉지를 휘둘러 얼굴에 부상을 입힌 후 도주했습니다. 용의자는 지난 12일 오전 12시 25분께에도 60가와 2번가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한 아시안 여성의 이마에 부상을 입힌 바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범행을 당한 즉시 모두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모두 퇴원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얼굴이 담긴 폐쇄 회로 화면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이경로 전 뉴욕 한인 회장이 70대 여성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지난 8일 체포됐었는데요. 체포된 지 나흘 만에 보석금 없이 석방됐습니다. 이경로 전 회장의 변호를 맡은 나정미 변호사는 버겐카운티 검찰이 12일 이 전 회장을 보석금 없이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달 1일 맨하튼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김민선과 민승기 회장 취임식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70대 여성의 신고로 맨하튼 13경찰서에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출두하지 않으면서 지난 8일 뉴저지 자택에서 체포된 바 있습니다. 라 변호사는 사건 현장을 담은 동영상을 증거물로 검찰에 제출했다며 검찰이 이 전 회장을 무혐의로 보고 보석금 없이 석방을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전 회장의 케이스는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이관되고 추후 재판도 뉴욕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한인 네일협회가 회원 간 비상 연락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법안이나 규정을 발빠르게 전달하고 협회원이 모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방침입니다. 뉴욕 한인 네일협회 측은 뉴욕 주 정부가 최근 네일살롱을 타깃으로 한 새로운 규제를 마련하는 등 변화가 많았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업계가 뭉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회가 확보하고 있는 회원 연락망은 뉴욕에 영업 중인 3천 개 이상의 한인 업소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뉴욕주가 새로운 법안을 발표하거나 규정을 내놓아도 업계 종사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호 회장은 비상 연락망을 통해 각 업소의 생사가 걸린 법안의 진행 사항과 의회 상정 통과 유무를 알려주고 각 업체가 규제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업주들에게 이른 시일 내에 협회 사무실이나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 사무실에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2일 내년 총선을 위한 모의선거의 제외선거인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애초 목표는 100명이었지만 등록은 84명으로 기대 이하에 그쳤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 12일 오후 5시 마감된 제외선거인 등록 기간에 총 84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목표는 100명이었지만 이후 우편으로 도착하는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목표 인원에는 못 미쳤습니다. 게다가 선거인 등록을 마친 이들이 모두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는 29일 모의 투표일에 참석자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총선의 경우 실제 투표소를 찾은 이는 제외선거인 등록자의 45.7%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부임한 이환규 제외선거관은 제외선거 시스템 점검 차원에서 최소 100여 명의 투표 인원 확보를 목표로 했지만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표가 아닌 상황에서 생업에 종사할 시간을 투자해 투표를 하라고 독려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모의선거는 제외선거인 등록을 마친 사람에 한해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뉴욕 총영사관 8층 임시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65주년입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패기 넘치던 미군 용사들도 세월을 거스를 순 없겠죠. 미군 참전 용사들의 숫자가 해마다 10만 명가량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 미군 한국전 참전 용사 가운데 생존자 수는 총 263만 5,801명에 달했지만 지난 2013년 생존자는 32.4% 감소해 총 178만 1,049명에 불과했습니다. 약 9년 동안 총 85만 4,752명이 자연사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매년 9만 5천 명가량의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5년 뉴욕주에 생존해 있던 한국전 참전 용사는 총 16만 2,544명이었지만 2013년에는 36.1% 감소한 10만 3,7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현재 생존한 한국전 참전 용사들 가운데 인종별 비율을 보면 백인이 81%로 가장 많았고 흑인이 11%, 히스패닉이 5%, 아시안 등 소수계가 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한국전 참전 용사 가운데 23만 명은 베트남과 한국전에, 15만 6천 명은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에 중복 참전했고 7만 8천 명은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 베트남전 등 세계전쟁에 모두 참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 렌트 안정법이 오늘 만료됐습니다. 연장안을 놓고 주의회가 갈등을 겪으면서 법안 공백기를 노린 렌트 인상이 우려됐는데요. 다행히 통과가 늦어도 법안은 소급 적용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렌트 안정법에서 해제되는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렌트 안정 아파트의 감소를 억제하는 개정안을 연장안과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현 수준의 렌트 안정법을 8년 연장하자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렌트 안정법 연장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정한 최대 인상폭을 무시하고 렌트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지난 2011년에 연장안 만료를 예로 들며 연장안 통과가 15일을 넘기더라도 의회가 발효 시기를 15일 자정으로 소급 적용해 세입자 보호에 나설 것이 확실시 된다고 예상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역시 해당 법안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세입자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쫓아내려고 하는 건물주에게는 주정부 차원의 모든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 역시 즉각적인 연장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이 허리케인 샌디 피해 복구 지원금을 받은 일부 가구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에만 해당되지만 별장 등 세컨드홈에 받았거나 개인보험 등으로 중복 수혜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이 롱아일랜드에서만 약 1,000가구에 총 679만 달러의 지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전체로는 1,510만 달러 규모로 가구당 26달러 99센트에서부터 많게는 31,900달러까지 지원금 반환이 청구됐습니다. 샌디 이후 연방재난관리청이 피해 가정을 대상으로 준 지원금은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에만 해당되지만 일부는 별장 등 세컨드홈에 받았거나 개인보험 또는 다른 연방지원 프로그램으로 중복 수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이미 많은 가정들이 지원금을 모두 사용한 상황이라며 환수 조치는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연방재난관리청이 최초 통보 후 합의나 반환이 없을 경우 90일 만에 벌금을 통보하고 120일 안에 응답이 없으면 압류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재무부로 케이스를 이관하고 있다며 피해 가구에 대한 독촉이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인종 간의 결혼이 늘어나면서 혼혈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18세 이상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약 7%는 혼혈이라고 합니다. 특히 백인과 원주민 혼혈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퓨 리서치가 발표한 18세 이상 혼혈인에 대한 보고서에서 미 전체 인구 가운데 6.9%는 혼혈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미국 내 혼혈 인구의 비율을 2.1%로 추산하고 있는 것보다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혼혈인 가운데 상당수가 인구조사 때 혼혈이라고 답하는 대신 특정 인종을 택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혼혈 인구 중 백인과 원주민 혼혈인들이 50%로 타 혼혈인들에 비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흑인과 원주민이 12%, 백인과 흑인이 11%, 히스패닉계 혼혈이 11%, 백인과 흑인 원주민 6%, 백인과 아시안 4%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2013년 출생아 중 혼혈 비율은 10%로 이 중 백인과 흑인 혼혈아가 35%로 가장 많았고 백인과 아시안이 24%, 백인과 원주민이 11%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전체 혼혈 인구 가운데는 백인과 원주민 혼혈이 절반 이상이지만 흑백 혼혈과 백인 아시안 혼혈 인구가 증가 추세를 보이며 머지않아 전체 혼혈 인구의 과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국 내 토종 애니메이션들이 북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장벽으로 가로막혔던 시장 진출에 코트라와 한국 콘텐츠 진흥원까지 발벗고 나섰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대표 토종 애니메이션 포로로와 라바. 지난해 이들을 앞세운 콘텐츠와 캐릭터 사업만으로 4천만 달러가 훌쩍 넘는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최근엔 브라질과 칠레까지 수출국에 포함시키며 남미까지 시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월트 디즈니와 드림웍스 등 거대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버티고 있는 데다 문화적 정서의 차이도 있어 팔로 개척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획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걸 수익화를 시키는 그런 구조 면에서 해외 그 큰 시장에서는 약간 부족한 면들이 있죠. 예.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국 콘텐츠 진흥원과 코트라 LA 무역관은 오늘 LA에 처음으로 북미 시장 쇼케이스를 기획하고 50명의 미국 애니메이션 관계자들에게 한국 토종 애니메이션을 소개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Transformers or cars or things that we've seen before, but they're doing it in a new creative way. And I think that's always the key.
오늘 같은 이런 그 캐릭터 쇼케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좋은 그 콘텐츠들이 그 북미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하고요. 특히 최근에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수요가 늘면서 시장 진출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외로 수출된 한국 콘텐츠는 총 35조 원이 넘습니다. 이제 한국 애니메이션 캐릭터까지 합세하며 한국 콘텐츠 산업에 힘을 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를 식히기 위한 본격적인 피서철이 돌아왔습니다. 남태평양 한가운데의 수상바에서 즐기는 칵테일과 수영, 상상만 해도 시원한데요. 전 세계 이색 피서지를 모아봤습니다. 하늘과 바다의 구분이 무색해지는 남태평양의 피지섬 앞바다. 그 한가운데 그림 같은 건물 한 채가 둥둥 떠다닙니다. 피서객들이 음료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수상 바입니다. A little island with a bar. Yeah, surrounded by water. It's a great combination. 칵테일과 함께 일광욕을 즐기다가 몸이 더워지면 바다로 풍덩 뛰어들면 그만입니다. 바닷속의 아름다운 풍경은 수상 바가 선사하는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This is the craziest bar I've ever seen. And the water here, amazing. Like, so clear. 피지의 수상바는 낙원 속의 낙원으로 불리며 전 세계 피서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북부의 숲속에는 새 둥지 같은 펜션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숲속에서 불어오는 녹색 바람을 맞으며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나무 위에 방을 만든 겁니다. C'est causé Robinson. Pareil quoi. 숲속엔 영화 속 호빗의 집과 스머프들이 살 것 같은 버섯 모양의 펜션 등 톡톡 튀는 숙소들이 즐비합니다. 나무나 숲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모두 친환경 특수 공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La maison tangue comme un bateau un peu. Comme ça un petit peu plus. 어릴 적 꿈을 이뤄보려는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동화 속 펜션 마을은 가족 단위 피서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인근의 인도 카슈미르, 멀리 만년설을 배경으로 펼쳐진 초원 위를 관광객들이 여유롭게 말을 타고 거닙니다. 수천 명의 목숨을 빼앗은 인도의 살인적인 더위를 피해 히말라야 고산 마을로 피난을 온 겁니다. The weather here is amazing. And I mean, coming back from 48 to 16, 17, 9 in the night is wonderful. 카슈미르 전통의 건축 디자인과 통나무 객실을 자랑하는 고급 리조트도 투숙객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जैकेट वगैरह पहनना पड़ रहा है और हम तो सभी से ये कहेंगे कि यहां पे आके अपना समय बिताएं. 지구촌 곳곳에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피서지를 찾아 떠나는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맨하탄 소재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13일 결혼 피로연에 참석한 남성의 권총이 실수로 발사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주머니에 권총을 넣은 채 물건을 줍기 위해 몸을 굽혔고 이 과정에서 권총이 발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 하객 한 명이 총탄에 머리를 스쳐 부상을 입었고 4명이 파편에 다쳤습니다. 한편 권총 소지자는 사건 발생 직후 당황해 권총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소지자와 건네받은 사람 모두 기소됐습니다. 뉴욕주 업스테이트 교도소 탈옥 사건의 공모자로 민간인 여성 직원이 체포됐습니다. 뉴욕포스트 등은 이 교도소에서 기술훈련 슈퍼바이저로 근무해온 51살 조이스 미첼이 탈옥수들을 도운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첼은 탈옥 사건 발생 5주 전에 탈옥수들에게 끌과 쇠톱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재 올바니 인근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기프트카드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연방수사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사기 형태는 경매 사이트 등지에서 기프트카드를 매물로 내놓고 돈만 받은 뒤 카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FBI는 이러한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경매 사이트 등지에서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나오는 경우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 주 의회가 17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이 아이스스케이트와 스쿠터를 탈 때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또 자전거나 스케이트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해야 하는 나이를 기존 16세에서 17세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적발 시에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벌금 $25, 재적발 시에는 벌금 $100가 부과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습기가 많겠고 천둥 번개와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가끔 구름만 끼고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은 천둥 번개와 함께 가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